오늘은 십계명 강의 제일 마지막 날입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탐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탐내지 말아야 될 그 대상들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자,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내 이웃이라고 꼭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의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남종, 내 이웃의 여종, 내 이웃의 낙이, 내 이웃의 소, 또 내 이웃의 기타 등등 소유물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왜 꼭 내 이웃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보면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잘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430년 동안 이제 처음에는 물론 노예가 아니었습니다만은 살아가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다 노예로 전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이 어디 있었습니까? 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산파를 통해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참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살고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크진 않아도 자기의 각자의 소유가 생겼습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잠시 후에는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은 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죠. 평생 갖지 못했던 땅을 갖게 됩니다. 집을 갖게 됩니다. 심지 않은 나무에 실과를 먹게 되죠. 이 축복을 누릴 그릇이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들이었어요. 마치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로 어느 날 갑자기 천지개벽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과거의 성품 속에서 민주사회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서툴고 또 어리숙한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여러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 이제 텐트를 치면서 성막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웃의 물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또 기타 소유물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점점 사유재산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를 보면서 그걸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훔치는 것밖에 없었겠죠. 훔치는 겁니다. 그리고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기를 치게 되고 또 심지어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단절을 시키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이 죄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탐내다 보면 마음속에 계속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갖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죄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부터 마음에서부터 이웃의 것은 이웃의 것이야 하고 탐내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의 것들을 보면서 탐내게 되죠. 멀리 사는 사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거, 그 집안에 뭐 어떤 귀중품들을 가지고 있는지, 뭐 어떤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이나 있습니까?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이웃이 가진 것들은 자꾸 눈에 띄게 됩니다. 집에 놀러 갔는데 우리 집에는 없는 게 있고요,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 게 있고요, 많은 것들이 정말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날부터 질투심이 나게 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이라 그러잖아요. 견물생심 보니까 미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탐내지 말라 이 말씀하실 때 탐욕, 이 탐심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해가 잘 갑니다. 그래서 움켜쥐다. 여러분 옆에 우리 성도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자꾸 눈에 띄죠. 핸드백 같은 거 자꾸 눈에 띕니다. 아, 나 없는 건데 저거. 아, 진짜 전에는 신랑을 잘 만났나, 안 좋은 직장을 다니나, 아, 참 눈에 띄어요. 눈에 띄고 나도 저런 거 한번 가져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죄일까요? 아닌데, 저 어떻게 기도 시간에 마침 나에게 주신 찬스야 하면서 그것에 손을 대고 들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건 큰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가 탐내는 십계명을 어기는 죄일까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이 죄의 뿌리 동기까지 보시는 것입니다. 이 뿌리를 보시는 이유는 땅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생겼을 때 이미 도둑질로 보는 것이죠. 탐심이 바로 이웃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이 시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탐심이 들 때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십계명이다,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 이 자체가 십계명 어기는 죄다라고 빨리 판단하셔서 이 탐내는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귀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방법도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이 탐심이 거침없이 이 빼앗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데까지 나간다면 이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 우리 심령이 엉망이 될 겁니다. 여러분, 탐심을 갖게 되면 내 안에 만족이 없고 질투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가진 사람에 대한 정말 욕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도 불행해지고요.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뇌물을 탐하게 되고 도둑질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악한 일에 손을 대게 된다면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지키는데 매우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탐심을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 그럼 탐심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 첫째로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예. 감사하면요 탐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탐심이 왜 생길까요? 불만족하니까, 불평하니까 탐심이 생기는 거죠. 아무리 이웃집이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우리 가정이, 가족이 행복하고 피 새지 않은 집만 있어도 만족하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뭐 한 끼 수십만 원짜리 음식을 매일같이 먹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그냥 가족이 조촐한 몇천 원짜리 백반을 먹어도 감사하면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솟구칠 때에 탐심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에 빠지고 탐심에 빠지고 질투심에 잠 못 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악한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내게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안타까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들이 탐심을 가지고 이웃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강도짓을 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참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요 십계명 1계명을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십계명을 지금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야, 탐내지 마, 이웃의 것 탐내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누군가? 알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지 않느냐. 너의 소유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때리면 맞고 굶기면 굶고 그냥 가혹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지 않느냐. 전에 없던 그래도 개인의 소유물까지 주지 않았느냐. 너희 가족을 주지 않았느냐.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웃의 것을 탐내고 있느냐.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받은 큰 은혜가 뭘까요? 첫째는 구속의 은혜, 해방의 은혜죠. 두 번째는 채워주시는 소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을 주셨어요. 양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실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이 땅에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과실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기를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쪼잔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이웃의 것을 탐하고 빼앗기 위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생각하느냐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이들 받은 복보다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의 피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우리 이미 받았습니다. 그들은 살아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텐트에서 자면서 또 함부로스로 헤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 갈 때 보면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옷들이 있습니까? 또 크고 작은 집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모두가 비와 이슬을 피할 수 있는 집에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들은 광야를 걸어가서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비교할 수,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 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까짓가 뭐 물건들, 돈, 뭐 이것 때문에 성공과 승진, 명예, 권력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마음 졸이고 질투심 갖게 되고 인생의 목표로 삼지를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중에서도 이 세상 탐심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 분은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저희 형님이 아주 못됐습니다. 저희 형님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기만 많이 누리고 우리 저에게는 나눠주지 않습니다. 형님에게 좀 꾸짖어 주셔서 저희 재산을 똑같이 나누도록 좀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오늘날까지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만나본 분인데요. 강남에서 목회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어느 날 목양실에 있는데 교인이 아닌 어떤 신사분이 찾아오셨답니다.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교회 성도 중에 암흑에 있죠? 네, 있습니다. 저에게 중직자인데요. 예, 있습니다. 저희 형님 내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왜 오셨습니까? 저희가 유산을 받았는데요. 형님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다. 형제가 똑같이 나눠 갖기로 법으로 돼 있는데 아니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한테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저보다 더 많이 욕심을 부립니다. 형님한테 좀 제대로 말씀해 주셔서 동생하고 똑같이 나눠 갖게 하십시오. 듣고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잘못 가르친 것 같아서 한번 살짝 물어봤답니다. 그럼 선생님은 유산을 얼마 받았습니까? 얼마 못 받았어요. 90몇억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90몇억이나 받아놓고. 그러면 형님은 당신보다 얼마나 더 받았어요? 그랬더니 기껏 몇억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한 자리 숫자. 자기는 90몇억을 갖고 있으면서 아버지로부터 공짜로 얻었으면서 형이 자기보다 몇억을 더 가진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교회까지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 소유가 많다고 절대로 남의 것 탐하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지면 다
탐내는 마음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아예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요, 얼마나 감사하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90억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 부모님이 그 피땀 흘려서 그 유산으로 주실 때까지 얼마나 아끼고 전략하셔서 주셨습니까? 고마운 마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냥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누구보다 좀 적게 가진 것 때문에 불만하고 다투고 그 가진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신앙생활 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이웃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말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형님이 나보다 조금 더 가진 거 나눠주도록 얘기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중요할까요? 생명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생명이 중요하죠. 물질을 팔아서 생명을 사야죠. 그러면 더 위에 생명이 중요합니까? 영생이 중요합니까? 그럼 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일찍 돌아가셔도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면 우리는 후회할 일이 없는 것이죠. 오래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영생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세상에 물질 얼마를 나에게 받게 해달라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이 이 시대의 수많은 현대 그리스인의 모습이라면 참으로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우리가 봤던 이웃의 것들, 동창회에 가서 만났던 친구가 타고 온 차, 그들이 가진 회사, 집, 성공적인 어떤 직업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질투심이 가득하고 섭섭함이 가득하고 믿는 나에게는 그런 복이 없었냐고 혹시라도 탐하는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받기신다면 우리가 탐심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탐심을 이기는 또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기도.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이 생겼어요? 탐심이 생겼는데 이 탐심을 물리치는 비결이 기도가 된다는 거죠. 이 탐심과 관련해서 저는 기도하면 최소한 두 가지 정도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전적인 육적인 문제입니다. 육적인 것들, 이웃이 가진 눈에 보이는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 소유물들, 전적으로 육적인 것들입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영적인 것, 영적인 겁니다. 이 육적인 것을 이기려면 육신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이런 유혹과 고통을 주는 그런 마음들을 대항하려면 우리는 영으로 싸워야 됩니다. 영으로 육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되면 유혹들이 왔을 때 탐심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영적으로 제일 충만할 때에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먹을 것과 명예와 권세를 조건으로 내세면서 마치 이웃이 가진 그 탐심의 조건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이거 다 줄게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고 또 갖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이 마귀를 대적하면서 물리치신 그 권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탐심에 유혹되고 이웃이 가진 걸 부러워갖고 잠 못 자고 말이요. 하나님, 나는 믿는 사람인데 왜 믿지 않는 저 친구보다 못 가졌습니까? 동창회 갔다 올 때마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남편한테 괜히 애꿎은 남편한테 원망하고 애들한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불평하고 자꾸 그러는 마음들이 드는 것은 내가 육신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영으로 충만해지면 탐심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왜 부럽지 않으니까. 하나도 부럽지 않은데 왜 탐심이 들어오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그들은 오직 땅, 집, 차, 뭐 성공, 은행 잔고, 부동산 막 이런 것들 자랑할 때 아이고 참 자랑할 것도 많다. 하나도 난 부럽지 않다. 할 수 있는 마음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기도하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요.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물건 또 그런 것들인데 우리에게는 없어요. 나도 꼭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나도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나도 불의에 동참하면서 아니 심지어 빼앗으면서 그걸 취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서 내가 언제 그걸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보면서 나도 필요하다면 그 사람의 것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등록금이 없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또 먹거리가 없어서 너무나 비참해졌을 때에 가진 사람들, 불신자들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한 까닭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너는 거지 하나님이냐? 라고 비참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사람을 향해서 고개를 숙인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나는 새도 먹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저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학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빚 때문에 정말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하나도 선한 사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손길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탐심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쏙쏙 들어오죠. 여기 보면 염려와 기도를 반대의 개념으로 놓고 있습니다. 염려와 기도는 반대입니다. 염려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마귀도 그런다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기도하러 간다면, 예배하러 간다면 아, 잘 갔다 와요 하고 도와준대요. 차도 딱딱 오게 만들고요. 다 잘 도와준대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준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와. 그런데 염려하고 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면서 주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하면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염려하고 기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염려와 기도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탐심을 갖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탐심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탐심 자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남의 것을 바라보고 군침 흘리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 주실 수 있는 부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데 오늘 여러분들 당당하게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엄마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하고 민망한데 내일 학교에서 공책 두 권을 사오라는데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맡겨놓은 거 달라는 것처럼 공책 두 공값이 아니라 세 공값을 청구하여 떡볶이를 사 먹는 애들이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군심 올리고 갖고 싶어서 악한 일을 생각하고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평생 살면서 이웃이 가진 것들에 우리가 정말 부러워서 탐하는 이런 십계명을 어기는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사랑합시다. 예, 사랑하자 하는 거죠. 사랑하면 탐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물질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선한 데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저 물질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은 틀림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분보다는 더 많이 좋은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예언을 하나 드린다면 소유가 많아졌다고 또 월 수입이 늘었다고 그 빌에 대해서 더 선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를테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만 원 정도의 선한 사업을 했다면 하나님 많이 주시면 제가 정말 선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왔는데 200만 원을 주셨을 때 2만 원을 선한 사업에 쓰지 않더라 이거죠. 여전히 만 원을 씁니다. 왜? 선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대한 어떤 타협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이 11조 10만 원 내는 게 어려울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달 굉장히 큰 은혜와 복을 받아서 1억을 벌었어요. 11조를 평생 처음 1000만 원이라는 11조를 내게 됐어요. 교회 옮기는 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소유가 많아졌다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사업에 쓰겠다? 절대 헛된 맹세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 비결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유를 어떻게 들까 하나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부모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물질적으로 또 쓰셨습니까? 쓰시면서 다 장부에 기록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얼마 줬어? 차비 얼마 줬어? 이번 달 용돈 얼마 줬어? 학비 얼마 대줬어? 그리고 지금 20년째니까 이자가 얼마 붙었어? 이거 계산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친해도 친구한테,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그 아이의, 그 친구의 자녀의 학자금을 빌려줄 때 기록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록합니다. 너무 친해서 혹시 늦게 받을 수도 있고 좀 덜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 기록해놓고 언젠가 받을 기대를 합니다. 친구는 친구의 수준이고 이웃은 이웃의 수준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요, 사랑하는 것만큼 탐하지 않게 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인 것만큼 탐하지 않게 된다. 저는 구역 식구들을 바라봅니다. 구역 식구들 세 분, 네 분이 계신데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어느 한 분을 너무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막 다른 구역 식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줬는데 어느 날 이분이 로또 복권을 맞았네요. 우리 셋 중에서 제일 어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셋 중에 제일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동창회나 갯놀이하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배 아파서 잠을 못 잘 텐데 구역 식구가 그렇게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구역 식구라도 배 아파서 난 못 살아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로또 복권을 맞게 하시고 말이에요. 나는 안 맞게 하시고. 아 진짜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런 분이 없더라 이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롯데 복권 맞았다고 밥 한 끼 사고 끝날 텐데 그런데 왜 내 일처럼 행복할까요? 바보같이 모자란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행복할까요? 웃음이 날까요? 사랑하니까. 그 역시 그를 사랑하니까 그가 잘 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그가 가졌을 때 내가 가진 것처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더라 이거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을 미워하니까 탐하게 되는 겁니다. 질투심이 나니까 탐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이 사랑하게 되는 이웃이라면 그가 가진 것들을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도 어느 날 내가 뭐 잘 됐을 때 막 아무한테나 막 말하기가 좀 꺼리잖아요. 막 얘기하면 또 자랑한다고 그러고 또 못 가진 사람들이 질투할까봐 막 이렇게 조심스럽고 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의 관계가 된 분들은요, 아무리 자랑을 해도 함께 기뻐할 수가 있어요. 또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났어도 함께 슬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훌륭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또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고 정치적으로도 위대한 청년입니다. 거기다가 영생에 대한 관심까지 있으니 얼마나 마음에 드는 청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 저에게 하나쯤 답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하나의 테스트를 합니다.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줄 수 있겠니?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이제 전도 생활하자. 너 내 제자 되자.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대답이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신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영생의 문턱에서 뒤돌아 서게 됩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재물이 적었더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까지 재물 얼마 남지도 않은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도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부자가 되면 예수님 따를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재물이 있고 집도 있고 부동산 또 다른 것도 있고 하면은 이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다 내야 우리가 구원도 얻고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분명히 깨달은 것은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테스트. 네가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영생을 얼마나 더 얻고 싶으느냐 영생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냐라고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묻고 싶고 갈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생을 자기가 가진 물질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죠.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 구원의 가치는요 그렇게 믿고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수준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 20개 받고 팔았어요. 그러나 바로 직전에 한 여인은 1년 연봉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어도 다 가져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또 아니 우리의 미래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것들을 소원을 품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너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너 돈 많이 버는 일을 해야 돼? 아빠는 너가 참 부자가 돼가지고 아빠한테 이런 거 막, 응? 성공적인 삶을 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은연중에 자식들에게 너무 육신적인 것들만 이렇게 강조하는 삶을 살면요, 이 아이의 미래는 분명히 탐심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것을 가지니 부모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것을 가지니까 부모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들까지 탐하게 되고 뇌물을 받게 되고 불의를 저지르게 되고 그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된다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영적인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는 너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가진 것이 얼마가 되든지 너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선한 것을 베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랑을 가르치면요, 이 친구는 절대로 남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인생의 꿈과 목표와 비전이 주는 건데, 목표가 비전이 주는 건데 남의 것 가진 거 빼앗을 마음이 들겠습니까? 탐할 마음이 안 들잖아요. 주는 게 자기의 인생의 비전인데 뭘 남이 가진 것을 탐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탐심을 이기는 비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사랑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비결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다 궁핍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공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전히 자기도 가난하지만 요즘 말로 냉장고 털이 하듯이 싹 집에 있는 것 갖고 와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조금 전만 해도 남이 가진 것을 탐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나도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탐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소유를 깨뜨려서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기 비별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밖에 우리는 출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 마음속에 사랑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전에 물질을 탐하던 물질이 전부였던 생각들이 완전히 무너져버렸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뿌리가 되고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우리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비결이 뭡니까? 주신 은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꿈과 비전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십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잘 강의를 마치게 되었는데 여러분, 십계명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십계명이 생각나게 하시고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